구석에서 물이 흘러 넘치고 내 사방 문제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바다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바다에 도달하면 그 바닷물은 모든 물고기가 넘실 거릴 것이다. 그런 대목이었어요. 아, 비 오십시오. 제가 그냥 그랬어요. 오늘 비 많이 만나셨죠? 네. 네, 정말 제가 진짜 이렇게 지금 보니까 많이 오셨는데 맨 처음에 정말 이 빗속을 뚫고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들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주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될 때 강요청이 오면 그때 거절하겠지만 날짜가 비어있는데 강요청이 오면 하겠습니다. 대신에 강의는 하느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강의가 1월달에 저한테 할 수 있다고 오니까 스케줄이 비어있잖아요. 이런 강의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막상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 이렇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 생각했죠. 주님이 하실 거죠? 주님이 하실 거죠? 이런 생각을 계속했고요. 분명 이 시간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우시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귀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조금 이거 책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사실은 저는 2시까지 여기 오시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음악을 한 곡 준비했어요. 제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 눈을 잠깐 감으세요. 눈 감고 볼펜도 다 놓으시고요. 어깨에서 힘 다 빼시고 턱 이렇게 진짜 턱 자리를 아까 제가 섬기다 이 시간은 좀 자신을 섬기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나무 섬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나를 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턱 나를 놓고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들으시면서 진짜 참 좋은 책이에요.
다음에 저는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을 가지고 개인 피정을 할 때 책을 가지고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신부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나온 대로 1977년생이세요. 젊으시죠? 네, 저희보다 한 20년 이렇게 젊으신데요. 아, 20년이나 젊냐고요? 저 60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 책을 만드셨고요. 네, 신부님을 좀 보면, 어린 시절부터 사제가 되고 싶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신 건 인도와 케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분이 다른 소유도 많이 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아원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실은 당신 안에서 올라온 소리예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나라는 고아가 200만 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애들을 많이 낳는 데다가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상태로 부모가 없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아원을 지으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책 안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세요. 그게 너무 좋으셨어요.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소임이 바뀌게 된 것이요. 그동안 아직 여기 보면 그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셉 빌 신부님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피정을 하는 그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신부님인데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셔야 되는 그런 피정 목록들이라는 게 계획이 다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참 그 수도회가 보통은 저희 수도회들은요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해요. 가서 이 일을 하라고 장사님들이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을 되게 지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모든 수도자들에게 이 요셉빌 신부님을 그 후임이 될 사람을 다 추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추천된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젊은 이 신부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어떤 분인지. 그 신부님은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날짜를 얼마 주지도 않았어요. 10일 정도밖에 안 주고 다음 피정지로 떠나라고 이렇게 소임이 돼요. 신부님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하느님을 믿고 진짜 성경을 하나를 들고 소임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첫 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신부님이 신앙도 정말 있으시지만 순종정신도 있으셨고 좀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을 알아봐준 그 수도자들도 되게 훌륭하죠. 네. 당신들보다 한참 후배일 수도 있는 아주 젊은 30대 초반에 그 신부에게 그 유명한 분을 뒷다리고 이것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피정을 지도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성경 한 개만 가져갑니다. 전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은 강의를 짰어요. 이렇게 짰다 이렇게 짰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런 거 아니라 성경 한 개 가지고 다니면서 6일씩 피정지도 해놨어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진짜 훌륭한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책은 혹시 읽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한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신부님이 이 안에는 25개의 피정 강의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피정을 하시면서 그것들도 다 피정 강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이제 제가 앞에 책에 대한 소개는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걸 땄어요. 거기서 보면 25개의 피정 강요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직접 설교하는 것처럼 체험이 일어나도록 강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저 이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걸 따온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25개 다 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 몇 가지만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여기 몇 번 참석하셨었죠?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좋은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누가 알몸이라고 하더냐, 이 챕터 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제가 이제 새들을 배우 기도 모임을 지도하는데 그 배우들 기도 모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통독을 했어요. 다 감동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누가 알몸이라고 하더냐,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이들이 숨었잖아요. 누가 알몸이라고 하더냐. 여기서 신부님이 구겨진 돈 이야기를 해요. 돈 없는데 돈을 이렇게 확 꼈어요. 꾸겨놓고, 이렇게 꾸겨놓고, 자, 이 꾸겨진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자, 제가 물을게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발로 막 이렇게 비벼고 다시 꺼내들었어요. 이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있나요? 네. 그 종이죠. 그런데 이 돈은 꾸겨지든 밟히든 값어치가 있는 거죠. 태워지기 전에, 반토막이 태워지면 반토막 갖고 돈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든 또 잘못을 하고 어떻게 되어도 나에게 가치를 부여한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아무리 져도 죄를 졌다 해서 내 가치가 바닥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열심히 안 살았을 때는 나 스스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살 의미가 있는가 하고, 특히나 제가 아시는 얼마 전에 아는 분인데 70대시고 75세 정도 되셨고요. 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이 부인한테 나 내다버려. 나 쓸데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을 때 가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나 자신을 잘 살았다거나 뭔가 잘못 이렇게 했을 때 바닥으로 치면 이 말이에요. 누가 알몸이라고 하더냐. 잘 설명을 드리면요.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귀한 사람이지만 내가 귀로 들은 것은, 자, 누가 알몸이라고 하더냐, 이 말은 남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너에게 알몸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알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숨었어요.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소리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비록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 크게 졌지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요.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들을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지 너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내 가치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뭔가 잘하는 높은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못하고 특히나 지금 무용하다고 느끼면 바닥에다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를 올려다 내려다 놓는 게 그 가치 기준이 나한테만 적용되지 않아요. 그 가치를 나는 나한테도 적용하고 남한테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유용성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누가 알몸이라고 하더냐. 저는 이 대목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적용을 할 때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적용한 게 맞지.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고 하는데. 이 대목도 되게 저는 감동이었고요. 제가 아까 배우 기도 모임에서 이거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우들 아시죠? 배우들은 정말 제가 같이 이렇게 그 배우 지도 수녀예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을 보면 배우는 인기가 좋으면 막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내려오면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요. 이거에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줬을 때 남자 아이 배우들도 울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노동을 친다고 할까요? 이런 가치기 중에요. 자, 이제 교회는 정비소다 이런 표현이 또 거기 보면 있는데요. 우리 영혼의 정비소라는 건데 우리 신학생이 한 질문이에요. 아마 책을 보신 분들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느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이테크 시대에 하느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 하이테크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런 시대에 도대체 하느님은 우리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세상에 다 하고 돈이나 다 하는데 이 질문을 받고 이 신부님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한 대답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고 하느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고 하느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고 중요한 건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하느님의 하실 일이 뭐냐면 그 마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느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사랑은 하이테크 시대가 됐다고 해서 저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빚으신 그 마음은 하느님 사랑만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느님 사랑으로 채워진 그 마음만이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멋졌어요. 그 신부님의 대답이 너무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와 이렇게 이 사진을 가져온 소녀 책 보신 분들 막 이렇게 떠올릴까요? 어떤 소녀가 할머니하고 같이 신부님한테 이런 장소에 피자무지도 하고 이러는데 오셨어요. 왔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서 못 오셨어요. 신부님, 이 할아버지에게 강복해주세요. 할아버지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전 이런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어디 가서 대신 누구 대신에 사진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못 가면 못 가시는 거고 내가 가서 그냥 스스로 혼자 대사를 받거나 기억만 했죠. 이런 그게 소녀가 할 수 있었던 그런 태도가 저는 아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 대목도 되게 좋았고요. 아버지의 포옹 부분 이런 얘기 해줘도 재밌으세요? 네. 다 보실 건데, 그래도 제가 핵심만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쭉 보세요. 이 신부님이 당신이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세요. 좋은 부모님한테 교육을 잘 받은 그런 훌륭한, 그런 훌륭하다는 것지만 좀 잘 자란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 신부님 안에 한쪽이 커졌어요.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아주 냉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되게 열심한 분이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냉정하다니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한 예로 나오는 게 그 집에 막내딸이 아빠 그러면서 하고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확 밀쳐버렸어요. 그 꼬마가 동생이, 신부님 동생이 아빠는 왜 날 사랑하면서 날 껴안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나를 밀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꼬마도 당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아버지가 스킨십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메말랐던 분이세요. 남한테 해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신부님이 된 다음에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고 어느 날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아버지
사랑이 있었지만 남을 그렇게 해주는 걸 잘 못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신부님이 와서 그런 것들이, 그런 내면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잡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버님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신으로서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하고 나서 아버님께서 표현해도 된다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늘쳐내지 않았거든요. 감격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그걸 보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하루에 아버지가 이분이 그거 입기 전에 아버지는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하루에 세 번 전화하시고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아시죠? 아버님도 사랑하시고 이 대목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자, 좋은 땅. 좋은 땅 어디에 나오죠? 좋은 땅? 좋은 땅 몇 배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다 좋은 땅 되고 싶으시죠? 아닌 분 계세요? 자, 좋은 땅에 상대적으로 나왔던 땅들이 있어요. 어떤 땅이죠? 돌밭. 그쵸? 가시덤이. 그런 땅들이 되게 안 좋은 땅 나왔고, 저는 신부님이 이 표현을 어쩜 이렇게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좋은 땅이 되려면 땅 골아야죠. 그쵸? 고르는 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른다는, 밭을 고른다는 게 뭐죠? 돌멩이를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이게 좋은 땅이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에서 땅을 파고 돌멩이를 꺼내고 가시덤불을 뜯어내고 이런 과정을 할 때 연장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네. 그렇죠. 연장이 필요하죠. 땅을 손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연장이 뭐냐면 성경이고 성사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신신행위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사를 보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땅이 골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표현이 너무 좋아서 야 너무 멋지다. 좋은 땅 만들고 싶었는데 마음속으로 내가 좋은 땅인가 길바닥인가 이런 생각은 있지 구체적으로 신부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연장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써놓은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이 안에 되게 많은데요. 이거 다 하면 너무 책 안 사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책 안에는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셨죠? 자매님이 책 읽어주실 때는 예화가 많이 나왔는데 신부님은 예화를 통해서 굉장히 귀한 진리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예화들이 바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 누가 많이 쓰셨죠? 예, 바로 예수님이 썼던 언어예요. 비유. 이야기, 이야기죠. 이야기. 이 비유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예수님이 썼던 그 비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들으라고 하지 말고 막 얘기해보세요. 네, 밀과 가라지도 있고요. 생각 안 나세요? 벨베캅도 있고요. 반죽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 탕자의 비유, 이거 다 비유입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비유는 상징이고요. 이 상징들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뭐냐면 계속 말한다. 제가 들백합을 봤을 때 솔로몬도 저 들백합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다. 그거죠. 성경에 그런 것처럼 그 비유가 나한테 계속 이야기를 건넨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혹시 복음 기억나세요?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그쵸? 점심때 가서 또 데려오고 5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비유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끝까지 이렇게 희망을 두고 있는 이들을 다 데리고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 책 안에서 그 비유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 얘기 하나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몽둥이를 탁 들면 저는 신발 달시고 총알까지 도망을까봐 저랑 막 다투던 제 동생은 신발 신다 맨날 걸려서 맞았어요. 그리고는 저 신발 들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수녀로 제가 온 다음에 약간 부담이 참 오래 가는 거예요. 엄마 자꾸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들이 제 안에 있어서지 어느 날 엄마하고 그 밤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이 포천이에요. 근데 포천에서 마주 보면 불암산이 가려져 있고 그냥 미아, 넘어가 미아리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랬어요. 나는 맨날 저산 본다, 저산 넘어 내 딸이지 하면서 저산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방을 돌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엄마가 그렇게 나를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엄마가 또 이번에 이상한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꽃으로 이렇게 걷다가 이제 저한테 수녀 이렇게 부르는데 수녀 이렇게 불렀어요. 나갔더니 꽃으로 이렇게 같이 갖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날 보고 그랬다. 다야 너는 내 딸 보지? 나는 왜 두 눈을 가지고 내 딸을 못 보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는 내가 결심을 하고 갔죠.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비유죠. 제가 달 보면 무슨 생각해요? 저 불합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런 것들 이렇게 그게 비유예요. 그 별이 아니었는데 엄마 날 더 사랑한다 어쩜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유를 두 개를 다 썼는데 제가 어느 날 어머니 방에 있다가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허물어진 거예요. 엄마 저를 예뻐했지만 표현할지 몰랐고 제가 맨날 아버지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좀 섭섭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게 때때로 화가 나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는 이렇게 뭔가 계속 그것이 이해하기도 하죠. 잊어버려요. 자매님이 우니까 다들 울고 싶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거하고 표현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아까 이 아버지처럼 표현을 좀 해주세요. 비로소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정말 이렇게 제 안에서 제가 살아났어요. 신부님이 살아났듯이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네, 이 책에는 진짜 이 비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피정지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저희 명동에 방이 이렇게 우회가 수녀들이 살던 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일로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그 방에서 개인 피정을 했었어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피정하고 가시고. 그런데 피정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피치를 드렸는데 제가 책을 가지고 피정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데 그걸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3시에 쉰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앞에 한 얘기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피정 지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 책 가지고 가서 피정을 하다가 굉장히 귀한 얘기를 와서 해주셨어요. 30분씩 면담만 해드렸는데 그 얘기가 너무 귀해서 그게 오늘 이 주제라고 또 생각하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이 자매님의 딸이 아토피였어요. 애기가 아토피라 아토피 상태 아시죠? 온몸이 뭐 다 헌데가 생겼는데 근데 이 분이 이렇게 했어요. 맨날 애기를 이렇게 닦아주고 막 이렇게 약을 발라주면서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진실하지 않으니까 나도 널 사랑해가 진실하게 안 들어왔어. 그저 하느님도 뭐 당신의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애들이 이런 표정을 하면서 자기 안에 확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본인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때때로 아마 그런 체험 해보셨을까요? 영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체험이 있는데요. 자기가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건 모래한 한알갱이 한알갱이를 이렇게 상자 안에 탁 놓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많이 했죠. 하느님 사랑합니다. 모래알. 그게 얼마나 이 상자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거기 체험한 게 뭐냐면 나도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체험한 게 우주가 출현하더래. 그 느낌 아시겠어요? 자기는 모래 활강이 이렇게 덤비듯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느님이 나도 널 사랑하는 건 진짜 우주가 출현하 그렇게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막 울으셨대요. 자기는 하느님도 자기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느님이 하도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체험을 시키는 거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펑펑 울면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게 나았다는 게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면 좋은 걸 끄집어냅니다. 좋은 영적인 어떤 좋은 그런 이야기들은 내 안에 늘 그렇잖아요. 할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막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면 내 생각에 다 끌려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막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되게 감동이었고 이 피정을 하면서 좋은 체험들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시고 다시